안녕하세요. 제주 권역별 관광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2호 태우 해수욕장 주변을 안내할 건데요. 해안가뿐만이 아니라 내륙 쪽으로도 몇 가지 볼 곳이 있습니다. 먼저 그 2호 태우 해수욕장을 안내할 건데요. 이 태우라는 것은 그 뗏목 같은 걸 얘기하죠. 그 나무로 만들어진 뗏목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2호 이 태우 해수욕장은 제주 시내에서 바로 붙어 있죠.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제주 시내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야간에 개장을 합니다. 이 시즌 때는. 그래서 야간에도 볼거리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데가 있어요. 민물이 내리면서 바다하고 만나게 돼 있죠. 여기는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해수풀장도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 아주 꽤잘돼 있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입니다. 2호 해수욕장에서 약간 이제 서쪽으로 가면 몽돌 해변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자갈 몽돌로 만들어져 있는 몽돌이 되어 있는 해변이죠. 알짝지 해변이라고도 하고요. 몽돌뿐만 아니라 이런 돌들이 멋있게 나와 있어서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 알짝지 해변에서 서쪽으로 좀더 가면 도두봉이라는 오름이 있어요. 그 길이 잘돼 있고요. 그 위에서 올라와서 보면은 이런 동쪽으로 공항 뒤에 있는 해안도로가 다 보이고 공항 쪽이 보이죠. 그 다음에 도두항이 내려다 보입니다. 도두항은 조그만 항인데 예쁘장하게 꾸며져 있는 항이죠. 해안가를 마치고 이제 내륙 쪽으로 평화로 쪽으로 올라가면은 제주 공룡랜드가 있어요. 공룡들이 이제 거대하게 조형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어린이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할 곳입니다. 이게 이런 잔디 위에서 뛰어다니면서도 공룡하고 같이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요. 공룡 모양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 관람할 곳도 있어가지고.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 들어가면 또 공룡들이 작은 공룡들을 큰 공룡 뭐 해서 많은 그 공룡 모습을 볼수 있고, 움직이는 그 조금씩 움직이는 공룡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꽤 넓은 지역을 해놨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데, 공룡뿐만 아니라 뭐쭉 돌아다니면서 산책하기도 좋은 코스입니다. 야간에도 여기에는 시즌 때는 불을 밝혀가지고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쇼도 하고 합니다. 그 위로 조금만 더 평안을 따라 올라가면 레츠런 파크라고 있죠. 근데 레츠런 파크는 요새 레츠런으로 다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은 경마장을 얘기합니다. 제주 경마장이죠. 조랑말 경마를 합니다. 승마공원이 이제 경마장 뒤에 있는데, 말들을 실컷 볼수 있고, 물론 돈을 내고 이제 그 산으로 좀 올라가는 승마 코스도 있고, 평지를 다니는 승마 코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넓은 지역에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평화로 따라 올라가면 불빛 정원이 있습니다. 불빛 정원은 전국 각지에 몇 군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그각 조명을 이용해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좋고요. 여기도 이제 제주도는 이게 야간에 관광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죠. 불빛 정원치고는 꽤 규모가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해드린 알짝지, 몽돌 해변에서 육지 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황파두리 항몽 유적지가 있어요. 삼별초가 최후까지 몽고군에게 항쟁을 하던 곳인데, 성곽 자리도 있고, 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꽃밭이나 이런 깃대 같은 걸 꼽아놔서 또 이런 그 나무 심어놓은 데도 있고요.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항몽유적지에서 가까운데 이제 무수천이라고 있어요. 무수천이란 이름은 그 인간사의 근심을 없애준다 해갖고 무수천이라고 하고요. 무수천은 그냥 그 평화로 큰 길에서 바로 옆에 숲길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가기가 굉장히 가깝고 쉽습니다. 여기도 그 계곡이 워낙 심오한 그 나무들과 계곡이 심오하게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그 근심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천을 걷다 보면 그런 곳이죠. 네, 오늘은 20번 지역을 했고요. 다음에는 21번 제주 시내 쪽으로 안내할 겁니다. 감사합니다.